예, 오래간만에 포항 목포 이륙장 왔습니다. 목련도 활짝 피었고, 개나리도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히 갈라지는 길이 없어요. 길 비슷한 대로 한 20분 쭉 올라가면 이륙장입니다. 이륙장 다 왔어요. 바람 좋네요. 올라오는 안에 이러고 했어요. 아마 포항에 누군지 알겠죠? 예, 준비 다 됐고 지금 하늘에는 포항의 신종대시가 계속 비행 중입니다. 바람이 조금은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앞쪽에는 바람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 들었다 내리면 이 많기 때문에요. 바람 딱 맞을 때 기다렸다가 한 방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조금 더 부는 게 좋은데요.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사실 이륙장에 바람이 정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이륙장에 바람이 좀 더 올라옵니다. 또 바람도 힘이 좀 더 있고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이륙하기가 좋습니다. 아, 조금만 더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조금 약해요. 저희 신종대시는 좀 가볍게 타는 분이라서 괜찮은데, 나는 오버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포항 목포 이륙장입니다.
여기가 일육장이죠. 예. 겨울에 있는 겨울에는 일육장이 하기가 겨울에는 일육하기가 조금 낫고 여름에는 일육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그 이유가 나무 위에 잎이 자라면 일육장에 바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야, 여기 조만간에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무가 거의 다가 지금 재선충구였어요. 지금 벌겋죠? 뒤에서 나무가 다 죽으면, 지금 다 죽었는데, 저 죽은 나무가 쓰러지면, 한 년도 되겠네요. 거의 다 병에 걸렸어요. 요 밑에 뭐 건물질 나는가 보네요.
지금 바람이 정말 깨끗해요. 저 앞에 카페가 항상 제 위에 있죠. 날개 차이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무게 차이에요. 저는 약간 오버된 상태로 비행을 하고 있고, 선생님 대신 조금 가볍게 비행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일람 타는가? 날개하고 무게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죠. 저 캐노피는 지금 바닷가에 갔다도 바닷가에 들었다, 앞에 캐노피는 바닷가에 갔다 왔다 할 수가 있는데요. 예띠는 바닷가에 갈 수는 있는데 오늘은 돌아오는 건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고도가 좀 까지면 고도를 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저 뒤에가 다 소나무인데요. 요 소나무가 지금 죽은 지가 몇년 됐는데, 저게 넘어지고 나면 아마 여기도 탐년댕이 될것 같아요.
여기가 과거에는 산성터입니다. 산성터. 내성산성인가 그래요. 여기 보면 돌산하는 게 휘어 나오죠. 성터예요, 여기가. 과거에 외적들이 쳐오면 여기 올라와서 싸웠겠죠. 예. 근처에 도성이 하나 더 있어요. 이름은 생각이 나죠. 저 캐노피는 낮게 와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는 낮은 제한 8분에서 밑으로 붙이면 아마 리치가 안될 거예요. 조금 낮은데 들려나?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붙이면 못 올라옵니다. 여기 평소에 바람이 좀센날 오기 때문에 바람이 셀 때는 저 밑에 붙여도 매치가 됩니다. 150. 조금 더 올려서
야. 역시 이제 저 앞에까지 갈수 있는가 한번 가볼까요? 현재 고도 260m. 저 바다 끝까지 가시는가 한번 가볼까요? 바닷가까지는 한번 가볼까요? 저기가 구룡포죠. 구룡포시면서 조금 더 가면 홈이 보십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잘못하면 쫄됩니다. 저는 지금 예띠를 타고 있고 무게가 오바기 때문에 산에 너무 낮게 걸면 다시는 못 올립니다.
저 바닷가에 갈수 있다. 무게 차이, 연장 차이가 많이 나죠. 자아 100캐노피는 저까지 갔다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네티는 지금 바닷가까지도 못 가요. 사실 이게 바다 수온하고 여기 내륙 육지하고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타면 고도 침해가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오바기 때문에 고도 침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타시는 분들은 바닷가 비행하면 바닷가 쪽으로 많이 들어가도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고도가 한500 정도까지면 400 정도? 아니다. 한400 정도 올라가면 저 바닷가 쪽으로 흙탕도 갖다 나와도 괜찮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로 가려면 좀 부담스럽죠. 오늘의 최고 고도 지금 305m 305m 예. 지금 요거 같으면은 딱저 해안선까지 갔다가 해안선까지 딱 갔다가 와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전에보다 지금 20m 높게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 저 해안선까지 갔다가 한번 다시 돌아와도 또 안 될 거예요. 심화가 없어요. 재수다. 잘하면 저기 양식장까지 갔다 올 수 있겠는데요. 보통 곧 올라가면 저 앞에 저거 뭐죠? 탑처럼 생긴 거 저까지 보통 갔다 와줍니다. 그리고 봉현항이나 이런 거 타면 저거보다 한참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여기서 봉현항 갖고 비행했었는데요. 그걸로 비행하니까는 산출도 자주 끊어먹게 되고 또 하나가 가끔 이륙을 못할 때가 있어요. 바람이 좋아도 봉현항은 저기가 이륙이 꼬절합니다. 넷대륙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이륙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봉현항은 이륙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다행이네요. 예띠도 지금 이곳에서 고도심하고 없이 올라갑니다. 지금 소나무가 올해가 지나면 지금 바람 새긴 것도 아마 거의 다 죽지 않을까. 이 산에서 조만간 소나무가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세졌나? 상승이 세졌나? 아까전에보다 기상이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보도가 예보상으로도 5시 정도가 바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바닷가에 있는 일정들은, 특히 동쪽 일정들은 오후 되는 바람이 오전보다 나빠요, 보통요. 왜냐니까 해가 뒤로 돌아가죠. 해가 동쪽에 있을 때가 좋고, 서쪽으로 가면 좀 덜한데, 예보상으로 일단 바람 세기는 5시가 제일 셉니다. 저렇게 높이는 지금 분위기라 좀저 앞에 산에 가지거든요. 근데 아직 안 가네요. 예띠도 나는 책도 없고. 기상이 어제보다 더 좋아졌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현재 시간은 3시 46분. 자, 오늘 요 촬영을 한번 해볼라 했는데,
예, 돌아가야 됩니다.
점점 더 좋아져요. 근데 고도가 한 200m만 더 올라가면 멋지겠는데요. 여기 잘 올라가면 600, 700까지 올라가거든요. 보통은 잘 올라가면 한500 정도? 예, 500까지 올라가는 날은 많고, 500 이상 올라가는 날은 조금 드물긴 한데, 좀더 올라가는 날은 해안선 따라 쭉 구룡 방향으로 갈수 있어요. 제트 타고. 이제 비행을 52분 했어요. 52분. 다시 갑니다. 아이고야, 눈이 날씨가 많이 됐네. 저 깜냥이 날개가 두 개로 비네. 아이고.
자,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야. 올라간다. 저 밑에 뭐지? 모타페라가 있는 것 같아요. 날개, 옷보러 날개가 하나 와 있네. 지상 연습 하는 건가? 모른 사이에 저기 날개가 하나 생겼어요. 아, 저 무슨 소리가 들려서. 그냥 지상 연습하는 건지 아니면 엔진을 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엔진을 달고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엔진을 안 달고 있으면 지상 연습만 되겠죠. 저기는 내려가려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러네. 저기는 착륙하려는가 봅니다.
나도 이제 내려갑니다. 뭐 자꾸 있어봐야 별 것도 없고, 이제 비행한 지 1시간 5분 됐어요. 고도치마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포항, 모포항입니다. 현재 고도 243km, 243m. 243m.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럼 두 분 무대 이러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못 봤는데. 아니, 나는 여기 있길래. 아. 지금 이 바람이 더 좋아요.